예, 저는 지금 금리보다는 예, 그동안 주식시장을 얼룩눌렀던 게 인플레이션 금리였는데 네. 예, 갈수록 경기 둔화 문제가 더 대두되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조금 투심이 이제 무너지면서 그래서 이제 현실적인 가격 어드저스트 가격 조정이 일어난 거죠. 작년 그 3분기 보니까 뭐 GDP 대비 344%로 역사상 지금 가장 제가 보기에는 거품이 심각하거든요. 성장주의 어쨌든 좀 폭락은 피할 수 없다. 아직도 조금 더 진행될 여지가 있다. 네, 조만간 S&P 500도 더 떨어지고 네, 그다음에 다우지수도 더 떨어질 것이다. 네, 그런데 제가 더 우려한 것은 이게 주택시장 거품이에요. 뭐 주가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반등은 할 수가 있지만 네. 뭐 추세적 상승 기대하려면 상당히 오래 기다려야 된다. 아시아, 동북아시아 경제 성장률이 올해 많이 조정될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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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우리 김한지 박사님과 김영희 바로 좀 모셔보죠.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복장도 좀 통일하신 것 같습니다. 아, 그래. 위원님. 그러네요. 한주씩. 자, 네, 미국이 어제 폭락했습니다. 지난주에 폭락세가 이어졌다라는 측면에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걱정스럽게 오늘 우리 장을 기다리고 있는데 일단 어제 미국 시장의 폭락장에 성격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봐야 되는지 두 분 말씀 먼저 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김영익 교수님. 네, 저는 저 미국 금융시장 특히 주식시장에 거품이 발생했다가 붕괴되는 과정이라고 장기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 채권시장, 주식시장, 부동산시장 세 개 시장에 다 예, 거품이 발생했는데 채권시장 거품이 많이 해소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국채 10년 수익률 0.6%까지 떨어졌다 3.1% 왔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주식시장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 이게 차례로 거품이 붕괴되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기술주가 예. 예. 물론 그 단기적으로는 지금 올해 들어서 나스닥이 거의 26% 정도 떨어졌던데요. 네. 뭐 단기 반등은 충분히 가능한 시기라고 보는데 예. 이게 중기적으로는 아직도 끝이 아니다. 더 빠집니까? 뭐 저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어려운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지난번에 비교적 그 김현 박사님은 한국보다 미국이 더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예. 하시긴 하셨던 걸로 예. 기억을 합니다. 김한진 박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경기 문제인 것 같고요. 시장이 이제 좀 빅스텝이 연달아 두어 차례 일어나면 가을쯤에는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다라는 것에 대한 이제 공포 심리의 발현이었던 것 같고요. 어제 폭락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여전히 그 지금 그 어닝 기업의 이익에 대한 조정이 조금 안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떨어져서 PR이 뭐 한 17.5배 S&P 500 기준으로 떨어졌는데. 어닝 조정은 안 일어났거든요. 지금 EPS가 올해 $228 네. S&P. 그런데 내년에는 또 $250 이렇게 보는데 제 생각에는 올해 어닝 조정이 아직 조정이 안 일어났다. 그래서 한 $200 정도 여기서도 어닝이 한 10% 정도 조정이 남아 있는데 아직 애널리스트들이 조정을 못 하고 있는 거죠. 뭐 기업의 가이던스도 지금 뭐 불투명하고 그래서 가격이 이제 어닝을 반영하기 시작하고 있다. 어제 이제 그런 표현이 좀 적절할 것 같습니다. 네. 몇 주 전 출연했을 때 제가 ISM과 이제 EPS 기업의 어닝을 같이 이제 보여드렸는데 아직 ISM이 경기 침체까지 가려면 아직 55니까요. 50 밑으로 떨어지려면 제 생각에는 한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후에 이제 조금 더 시간이 남아 있고요. EPS도 조정은 되지만 지금 가격도 조정됐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어닝에 대한 우려도 가격에 반영됐기 때문에 네. 지금 PR이 낮아졌죠. 그래서 지금 너무 공포스럽게 볼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S&P 500 기준으로 어쨌든 한 3,800 정도에서 4,000 정도에서 올해 여름에 조금 이렇게 변동성을 보이면서 거기서 좀 지지되지 않을까
결론적으로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근데 어제 채권 금리가 많이 빠졌어요. 네. 채권 금리가 장기물 기준으로 많이 빠지면서 성장주가 폭락을 했거든요. 사실은 전형적인 모습은 채권 금리가 급등을 하면 성장주가 크게 빠져야 맞는 건데 어제는 전혀 반대 양상이라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요, 김 교수님. 이 그림 하나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뭐 컨닝하다 보니까 김 박사님이 또 미국 실질 금리 좀 그려주셨는데요. 예. 우연의 일치인 것 같습니다. 좀 해석을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예, 미국의 실질 금리가 역사상 최저치를 기록했거든요. 실질 금리라는 것은 10년 국채 수익률에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뺀 거예요. 예. 이게 이제 3월까지입니다. 마이너스? 예, 예. 마이너스 거의 6%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예. 실질 금리가 지극히 비정상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 폭이 축소되든지 아니면은 장기적으로 플러스로 가야 돼요. 그러면 실질 금리가 플러스로 가려면은 금리가 먼저 올라야 되죠. 예, 그래서 좀 금리가 지금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저는 미 국채 수익률이 3.1%면은 거의 오를 만큼 올랐지 않느냐. 그러면 앞으로 이 실질 금리가 이제 축소되려면은 물가 상승률이 낮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이번 내일 저녁에 미국 소비자 물가 나오죠. 발표되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저는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면서 지금 금리는 시장 금리 오를 만큼 오르고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면서 이게 실질 금리 마이너스 폭이 축소될 것이다. 예, 그런데 결국 물가 상승률 둔화라는 것은 경기 둔화를 의미한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까지는 물가 이야기했는데요. 앞으로 경기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경기 둔화 이야기고요. 김한진 박사님. 네, 우연의 일치인지 저도 같은 차트를 갖고 왔는데 서로 의논 안 했습니다. 됩니다. 네, 어떻게 네. 어떻게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는지. 네, 저는 이제 좀 김 교수님 말씀하고 좀 같은 의미인데 사람들이 지금 연준, 인플레이션 이런 거에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자성어로 견지망월이라는 이제 단어가 생각나는데 손가락을 가리키는데 사람들이 손가락만 보고 있는 거죠. 앞서 EPS 기업의 어닝을 말씀드렸는데 뭐 경기랑 같은 의미고요. 네. 그러니까 다른 우리가 봐야 되는 중심은 경기다, 기업 이익이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실질 금리를 이제 조금 저는 해석을 조금은 달리 하는데 제 추정은 그러니까 현재 물가 전망하고 연준의 금리 인상 전망, 이게 연준의 실질 정책 금리입니다. 네. 정책 금리에서 물가를 뺀 건데요. 내년 7월 정도에 이제 플러스로 반전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꼭 7월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6, 7월.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할까? 저는 이 정도까지는 경기가 그렇게 심각한 타격을 받지 않을 거다. 네. 여전히 금리가 싸다라는 거죠. 정책금리가. 네. 사실은 매파적이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경기를 아주 대폭락까지 몰고 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금리도 아니다라는 의미이고요. 그래서 역으로 연준은 이 정도까지는 긴축을 할 거다. 내년 네. 7월까지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금리를 할 거다. 그래서 한 3.5% 갖다 놓을 거다. 네. 저는 이제 지속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경기가 버틸 거다. 반대로. 실질 금리가 그렇게 높은 게 아니니까 경기 충격이 제한적이고 물론 뭐 3.7%의 올해 경제 성장률 뭐 IMF가 전망했습니다만 저는 3.1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하지만 2015년부터 2019년 평균 성장률이 2018년에 실업률이 3.7% 도달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3.5% 갔지만 그때 5년간 팬데믹 직전에 경기 확장 기간에 5년간 평균 경제 성장률이 2.5%고 미국 잠재 성장률이 2%라면 올해 한 3% 언저리의 경제 성장률은 여전히 슬로우 다운 속에 경기는 완만하게 확장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EPS도 조정은 됩니다. 뭐 230불에서 220불 혹은 네. 200불 이렇게 조정은 되겠지만 가격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움찔하겠죠. 그러면서 주가가 조금 어떤 그 덫에 갇히겠지만 경기에 혹은 기업 이익에 어쨌든 실망에 덫에 갇히겠지만 여전히 경기 확장은 어느 정도는 유지되는 상태에서 앞으로 1년의 주식시장이 변동성을 보이지 않을까. 네. 그리고 이 기간 중에는 이게 지금 달러랑 같이 그렸는데 연준의 긴축이
이게 플러스가 되면 역으로 이제 긴축이 멈추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금리도 이제 꺾이고 시장 금리도 또 실질 유동성도 위축되고 내년 예. 하반기부터는 지금의 그 인플레이션과 통화 정책의 그 괴리 금융 불균형도 내년 중반 이후에는 해소되고 예. 그리고 달러도 이제 추가로 강세를 보이긴 어렵고 네. 이런 게 앞으로도 한 1년 정도 이런 시간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기와 지금 통화 긴축과 그다음에 경기의 하향 조정 이런 부분들이 서로 어우러져서 주가를 조금 박스권에 갇히게 만드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어제 같은 경우는 조금 투심이 이제 무너지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현실적인 가격 어드저스트 가격 조정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어제 그 금리가 떨어지고 이제 기술주들이 폭락했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그동안 배웠던 거는 금리가 낮아지면 기술주들 같은 그런 이제 꿈의 주식들이 이제 쭉 날아간다. 대신 금리가 오르면 기술주들이 이제 좀 안 좋다. 이제 이런 게 이제 기본적인 탑재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제는 반대로 갔잖아요. 반대로 갔으면 반대로 간 이유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경기에 대한 안 좋은 전망이 어제 잠깐 시장을 좀 눌렀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그런 건가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주가를 결정하는 거시적 가장 중요한 이유는 금리하고 경기죠. 네네. 예, 그런데 어제 금리도 좀 떨어지고 유가 등 원자재 가격도 좀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 예, 저는 지금 금리보다는 예, 그동안 주식시장을 얼룩눌렀던 게 인플레이션 금리였는데 네. 예, 갈수록 경기 둔화 문제가 더 대두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뭐 나스닥 지수가 하락한 건 금리보다는 이제 앞으로 다가올 경기 둔화다. 예.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사실 저 FOMC 이후에 주가가 한번 많이 올랐었습니까? 바로 예. 예. 그 다음 날 바로. 그런데 예. 그 다음 날부터 떨어진 거 보니까요. 두 가지 그 좋은 안 좋은 지표들이 발표가 됐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 다음 날. 주가가 폭락한 날 미국의 노동 생산성하고 이 그램 한번 보여주셨습니까? 네. 네. 네, 단위 노동 비용 그랬는데요. 이 노동 생산성은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 물론 전분기 대비에도 연율로 11.6%나 감소해버렸거든요. 노동 생산성은 감소하고 노동 비용은 이렇게 올라버렸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것들 보면 앞으로 경기는 둔화되는데 이렇게 노동 비용 올라가니까 기업 이익이 줄어들 것이다. 이게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그날 발표된 게 무역수지였거든요. 3월 무역수지 적자가 1,098억 달러였어요. 역사상 1,000억 달러, 한 달 1,000억 달러 넘은 거는 처음이거든요. 처음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무역수지 적자가 제가 파란 막대로 그려놨는데 역사상 처음입니다. 예, 그만큼 미국 사람들이 소비를 해서 경제성장하는데 무역수지 적자가 이렇게 크고요. 또 무역수지 적자가 이렇게 커지는 것은 부분적으로 달러 강세의 영향도 있었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지표들 영향이 저는 주시장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줬을 것이다. 달러가 강세인데 무역수지가 적자가 크게 나옵니까? 예, 달러가 강세면 수입이 늘어나죠.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네 돈 가치가 오르니까. 아, 딴 데께 싸지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렇게 수입을. 저거는 또 경기라는 측면에서 놓고는 나쁜 지표는 아니지 않을까요? 이게 뭐 재고를 많이 가졌다라는 측면에서? 그래서 1, 4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1.4%였는데요. 예. 소비는 2.7% 증가했어요. 예. 그다음에 투자도 설비 투자가 한 7% 증가했거든요. 내수는 좋은데 이렇게 마이너스 성장한 거는 수출이 거의 마이너스 아주 한 7%가 감소했고 수입이 무려 18%로 증가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순수출이 마이너스 예. 크게 나오면서. 예. 그래서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한 거죠. 이거는 그만큼 미국 사람들이 아직도 소비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앞으로 경제 성장률 플러스로 2분기부터 다시 돌아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러나 대부분이 이렇게 적자가 확대된다는 것은 결국은 시간 문제지 더는 달러같이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대불균형이 심화된 거는 역사상 처음이고요. 네네, 그다음에 네네. GDP 대비로도 미국 대순자산이 79%나 되거든요. 뭐 다른 나라 같으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요. 네네. 미국은 그 기축통화 때문에 버티고 있는 것이죠. 뭐 일부에서 이제 좀 확산되는 것 같아요. 김한진 박사님. 예를 들면 뭐 처음에 나왔던 게 뭐
그 줌 인터넷이라든지 뭐 펠로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오다가 이제 지지난주인가요? 넷플릭스가 이제 크게 하락을 네. 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뭡니까 이 테슬라도 네. 거기에 동참을 하고 근데 어제는 이제 리비안이라는 네. 주식을 이제 포드 전통 산업이죠 JP 모간 이것도 전통 산업 쪽에서 이거를 네, 팔아버린다라는 팔아서.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아주 그냥 성장주들이 아주 괴멸되는 그런 네. 상황이 나왔는데 김한진 박사님 주는 이제 연준에서 아직 충분한 기간 동안 긴축할 거라고 생각하면 네. 그 성장주에 대한 주는 특별히 수익성이 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조금 더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하는 게 좋다고 보시는지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올해 내내 성장주가 조금 추가 조정 보임으로써 예. 이들이 시가총액 비중을 아직도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 지수 하락의 주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좀 성장주에 조금 심하게 말하면 좀 과매도가 예.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버솔드죠. 예. 뭐 요 정도까지만 내리면 되는데 사람들이 다 던지니까. 그리고 이제 뭐 공매도도 있고. 그래서 이제 또 적정 가치보다 좀 더 내려가는 지금 구글이 20배고 애플이 25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뭐 애플이 30배. 뭐 이게 어느 정도는 적정 레벨이거든요. 이들만 보면. 예.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금 15배에서 30배 사이의 빅테크들은 그렇게 큰 조정을 보이지 않을 거다라는 점에서 지수의 조정폭이 좀 제한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뭐 나스닥의 지금 52주 최고가에서 절반 50% 떨어진 종목이 거의 50% 된다고 그러니까요. 하는데 네. 이게 한 70% 심지어는 80%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금리가 올라가고 연준의 통화정책이 물가에 상당히 뒤져 있을 때 그러니까 연준이 허겁지겁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안 될 때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연준이 수요 파괴의 어떤 그 선봉장 역할을 할 때 경기를 꺾이게끔 만드는 그러면서 오히려 어쩌면 주가도 조금 조정을 원하는 수도 있습니다. 뭐 졸탄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지금 인플레이션에 뒤처져 있을 때, 그러니까 그 니프티 50 같은 경우가 60년대에서 70년대 초반에 오일샥이 1차 오일쇼크가 오면서 지금 그때 아주 괜찮은 종목들 50개가 고점 대비 50% 이상 거의 다 빠졌어요. 네. 그리고 이제 한번 뭐 손바뀜이 있으면서 그동안에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남은 종목들이 지금 미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거죠. 하지만 뭐 당시랑 똑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급한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이 성장주에 주는 충격은 예상보다는 컸다, 역사적으로. 사실은 2008년에도 유가가 140불 가면서 성장주의 폭락이 있었습니다. 물론 리만 사태지만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도 성장주의 어쨌든 좀 폭락은 피할 수 없다. 아직도 조금 더 진행될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시가총액이 몇백조인데 이익이 뭐 형편없이 아직 안 나오는, 그러니까 성장성은 높은데 사람들이 성장할 거야. 이 종목은 성장하니까 이 정도 PR 줘야 돼. 라는 종목들이 아직도 많지 않습니까? 네. 이런 종목들이 지금 고점 대비 50%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런 종목들이 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앞으로도. 네. 성장주는 철저하게 어쨌든 반등 심하다. 저는 고 PR 성장주. 뭐 그렇다고 애플, 구글 다 때려 팔자라는 게 아니고요. 네. 그런 종목들은 그렇게 많이 안 빠질 겁니다. PR이 없거나. 네, PR이 없거나 NA이거나. 네, 그런 종목들은 반등 나올 때 현금화. 네, 현금화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김영욱 박사님. 네, 저는 뭐 구체적인 종목 같은 건 잘 모르는데요. 네, 그런데 제가 그 미국 시장 거품이라고 말한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흔히들 그 버핏 지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예, 시가총액을 GDP 비율로 나눈 건데요. 이 시가총액은 미국 전체 주식시장 시가총액이에요. 그러니까 미
연준과 자금순환표에 나온 전체 시작 시가총액이거든요. 근데 아직 1.4분기 통계는 발표가 안 됐습니다만 작년 거 3분기 보니까 뭐 GDP 대비 344%로 역사상 지금 가장 제가 보기에는 거품이 심각하거든요. 예, 2000년 1.4분기가 IT 거품 붕괴 직전에 210%였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 20년 평균이 한 180%인데요. 네. 제가 보기에는 역사상 가장 큰 거품이 발생됐고 이게 나스닥부터 붕괴되는 과정이다. 예, 조만간 S&P 500도 더 떨어지고 예, 그다음에 다우지수도 더 떨어질 것이다. 예, 그런데 제가 더 우려한 것은 이게 주택시장 거품이에요. 이게 케이스 실러 20대 도시 주택가격이거든요. 2006년 이제 주택가격이 급등했었죠. 예, 그리고 폭락하면서 이때 저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때보다도 명목가격으로는 2012년 3월에서 사실 우리나라 집값이 올랐다고 그러죠. 미국 집값이 훨씬 더 많이 올랐거든요. 2012년 3월부터 올 2월까지 발표됐으면 119% 올랐어요. 물가를 고려하는 실질 가격도 지금 전고점을 넘어섰거든요. 그래서 이미 그 채권시장에서는 뭐 돈이 많이 풀려가지고 거품이 발생했다가 올 1, 4분기 통계입니다. 2분기는 지금 3%까지 올라왔죠. 채권시장은 어느 정도 저는 거품이 많이 해소됐다. 3%가 올라오는데 근데 아직 주식시장이 남아있고 특히 부동산시장이 남아있다. 네. 뭐 이런 의미에서 저는 내년 미국 경제가 과연 연착륙할 수 있을 것인가. 네. 이 자산가격이 급락하면서 오히려 경착륙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그래서 뭐 주가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반등은 할 수가 있지만은 네. 뭐 추세적 상승 기대하려면 상당히 오래 기다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내다보고 네. 있습니다. 그 채팅창에서도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질문을 주셔서 하나만 좀 여쭤보면 지난번에 우리 김영익 박사님께서 뭐 5월 정도쯤에 이렇게 떨어지면 좀 사두는 거 괜찮다는 예, 예. 말씀 좀 주셨던 것 같아요. 반등을 예. 말씀하셨단 말이죠. 예, 단기 반등을 말씀드렸는데요. 네. 예, 사실 제가 뭐 금융회사 근무할 때도 떨어진다고 이야기할 때마다 오른다는 이야기를 더 신중하게 해야 되거든요. 떨어진다고 했을 때 주식 안 사면 손해는 안 보지 않습니까? 근데 오른다고 했을 때 주식을 사버리면 손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5월에 좀 반등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5월 들어서 뭐 어제까지 많이 떨어져가지고 네네네. 저도 고민이 많은데요. 네. 예, 그러나 일평균 수출 금액, 뭐 경상 GDP 그리고 제가 오늘 올해 그 박스권이 한 2,600에서 2,900 정도일 것이다. 음흠. 계속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뭐 저는 박스권 우리 주식상은 하단에 아 있다. 네. 예. 조만간 저는 다시 그 반등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예, 예. 네. 근데 지금 그 저 수출 말씀을 하셔서 예. 4월 수출 실적도 물론 뭐 수출이 늘긴 했습니다만 예, 예. 수입 수출의 차는 계속 확대되고 이제 역조가 그리고 이제 그런 분위기가 에너지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세적으로 뭐 어제 뭐 좀 빠지긴 했습니다만 그렇지 않는 이상 역조가 계속 된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잡혀서 낙관적으로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환율이 워낙 또 불편하게 근데, 하고 있죠. 예, 예. 오늘 아침에 또 3월 경상 수지가 발표가 됐는데요. 네. 뭐 무역 수지는 적지 않았지만은 예. 67억 달러 흑자가 났거든요. 경상 수지는 계속 흑자를 이루고 있고. 올 연간으로도 한 500억 달러 경상수지는 저는 흑자 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물론 작년에 800억 달러 넘었는데 작년보다 많이 축소됐지만 예, 그리고 뭐 지금 원자재 가격이 오르니까 무역 수지는 적지 않아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주가를 전망할 때 일평균 수출 금액을 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4월 일평균 수출이 24억 6천만 달러였어요. 예,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이 물론 틀릴 수 있습니다만 방향은 어느 정도 맞거든요. 한 25억 6천만 달러, 4월보다는 좀 증가하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뭐 저 지난 4월에 주가가 2,650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근데 5월에 이거 가지고만 평가하면은 뭐 적정 주가 2,770 정도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보다 가소평가 될 수 있고 지금 뭐 세계 경제 성장이 둔화되니까 제가 예상한 것보다 아마 일평균 수출금이 이것보다는 낮을 수도 있어요. 예, 그렇더라도 저는 4월보다 일평균 수준이 5월이 더 증가하리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5월 중순 이후 점차 주식시장이 좀 반응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한진 박사님은 그 한국 시장보다 오히려 미국 시장이 그 장기적인 측면에서 투자처다라는 그 일관된 생각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뭐
미국 경기라든지 연준의 스탠스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꾸준히 하셨습니다. 한국과 미국을 비교해보면 그래도 미국이다라는 입장이셨잖아요. 네. 미국이 굉장히 많이 빠집니다. 한국 시장도 뭐 빠지고 있습니다만은 지수의 하락은 한국 시장보다 미국 시장이 더 크게 반영하고 있고 특히 나스닥은 오히려 2020년 3월 같은 변동성이 왔단 말이죠.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나스닥은 뭐 완전히 약세장에 이제 빠졌죠. 예. 예, 지금 30% 하락했으니까요. 예, 고점 대비. 그래서 또 다우 같은 경우는 이제 어쨌든 뭐 당연히 이제 나스닥보다는 조금 적게 떨어졌는데 예, 우리나라는 어쨌든 조금 사이클 주식이 많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다우를 조금 비슷하게 추정할 거다라는 것은 뭐 동의합니다. 네. 그런데 결국에는 지금 세계 경제 구도라든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높은 인플레이션에 경기 확장에 막바지 국면 레이트 사이클 글로벌 네. 경제가 그리고 통화 긴축 시기 이런 조합점에서 가장 조금 부담이 되는 국가는 원자재 수입이 많은 국가 무역 적자 발생 가능성이 높은 국가 그리고 중국 의존도가 높은 국가 이런 국가거든요. 그래서 네. 아시아 동북아시아 경제 성장률이 올해 많이 조정될 것 같아요. 네. 더 추가 조정될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일본, 한국, 중국이 가장 성장률 조정폭이 큰 국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정폭이 크다는 건 더 밑으로요? 네, 더 성장률이 우리나라 지금 2.5% 성장을 보는데 중국도 한 4.4%가 아니라 네. 뭐 4% 이하라든지 뭐 이렇게 매크로 쇼크가 있을 가능성이 동북아시아 지역이 높다라는 것이고요. 경제 구조상. 지금 이 그래프는 그 지난 40년간 1980년대 이후에 연준이 다섯 번의 금리 인상한 기간 중에 한국 주가입니다. 그래서 빨간색 음영을 칠하는 부분은 금리 인상기에 주가가 한국 주가가 올랐던 시기죠. 예, 그런데 사실은 90년대 중반에 우리가 시장을 완전 개방했기 때문에 80년대, 90년대는 조금 보기가 조금 적절치 않고요. 네. 예, 그다음에 미국 금리 인상한 2004년부터 2006년은 중국 경기 호황기였지 않습니까? 지금은 중국 경기 불황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개, 파란색 음영돼 있는 부분은 이제 주가가 올랐다가 떨어진 경우예요. 그러니까 연준이 금리를 올린다는 얘기는 사실은 경기가 좋을 때 올리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도 잘 돼서 같이 따라갔다가 결국 글로벌 통화 긴축의 어떤 그 폭풍을 피하지 못하고 떨어졌다라는 거죠. 네. 비근한 예로 지난번 통화 긴축기 2017, 18, 19년도의 통화 긴축기에도 같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경기가 좋아서 금리 올리는 거 아니냐 그러다가 통화 긴축의 고삐를 저기 폭풍을 피하지 못한 거죠. 지금 예상은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마도 내년 6월에 3.75 정도의 연준 정책금리에 도달한 다음에 네. 그다음에 동결 후에 아마 2024년 정도부터는 인하해서 후년 12월에는 한 3% 이하로 다시 간다라는 이제 그런 시나리오를 생각한다면 아직까지는 통화 긴축에 따른 조금 부담을 주가가 반영하는 부분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이어진 그래프를 한 번 더 보시면 이 세 번째 차트인데 지난번 통화 긴축의 상황을 반면교사로 본다면 지난번보다는 상당히 지금 신흥국이 불리한 상황입니다. 앞서 네. 말씀드린 것 때문에 중국 경제도 지금 좋지 않고요. 그런 상태에서 긴축 초기와 긴축 말미에 그러니까 테이퍼링을 시작한 2014년 지난번 그리고 양적 긴축이 이루어진 17년에서 19년 이때 특히 약했어요. 그러니까 긴축이 시작될 거야라를 때 신흥국에서 돈을 뺐고 막상 이제 금리를 올릴 때는 우왕좌왕했어요. 그냥 그 이게 한국 주가 대비 선진국 주가고 신흥국 주가 대비 선진국 주가입니다. 그리고 달러가 강세를 갔죠. 역축으로 그렸는데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기에도 사실은 오른 것은 아니고
그냥 횡보를 그 지키는 데 급급했다. 네. 그리고 결국에는 양적 긴축이 이어지는 경기 확장의 레이트 사이클과 통화 긴축의 말미에서 같이 폭락했다. 상당히 유동성을 빼갔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이 달러 강세의 어떤 그 폭풍을 피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신흥국 주가가 전체적으로는 내년 중반까지 선진국 주가보다 달러 강세 속에서 강할 수 없다. 네, 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반론을 좀 들어볼까요? 자연스럽게. 그런데 네. 이게 그림 한번 보시면요. 네. 이번에는 좀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전망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이 미 연준에서 발표하는 이 선진국에 대해서 달러 지수고요. 예, 그다음에 좀 파란색 비슷한 거는 신흥국에 대해서 달러 지수거든요. 네. 예, 그런데 이번에는 선진국 통화 가치는 많이 떨어지고 미 달러 가치는 많이 올랐거든요. 특히 유로 가치 8%, 엔화 가치가 뭐 13% 떨어졌죠. 예, 그런데 신흥국 통화는 거의 변화가 없어요. 오히려 저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고 세 경제 불안하면은 신흥국 통화 가치가 과거에는 이렇게 많이 떨어졌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는 물론 그 중국 때문이긴 합니다. 여기에 중국이 신흥국의 30% 정도 포함돼가지고 이게 4월까지인데요. 5월에는 좀 올랐을 거 생각되는데 이번에는 뭐 이상하게 신흥국 통화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입니다. 저거는 뭐 주요 통화국 중에 원자재를 보유한 신흥국 그 통화가 상대적인 강세를 보여주면서 약간의 착시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뭐 그렇죠. 해와라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 해와라도 강했죠. 인도네시아 같은 그렇죠. 데 하고 있고요. 특히 뭐 중국이 그동안 안정돼가지고 그러는데 근데 과거에는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할 때 이 신흥국 통화 가치가 훨씬 더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물론 또 내년 상반기 되면은 뭐 세경제 불안하면은 김 박사님이 말씀하신 신흥국 통화 가치가 많이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직까지는 오히려 선진국 통화보다는 신흥국 통화가 더 안정적이었다. 선진국 같은 경우는 뭐 일본이 워낙 단기간에 예. 전에 안 보이던 예. 하락세를 보였던 예, 유로화도 것도 그렇고요. 예, 유로화도 그렇고요. 예. 전쟁 문제는 여기서 우리 원달러 환율인데요. 예, 제가 뭐 5월에는 외국인 중순위로 좀 살 것이다. 지금 원달러 환율이 1270원까지 올랐었는데요. 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정말 원화 가치가 제일 많이 떨어졌거든요. 뭐 이때 1530까지 올라갔었죠. 예, 원달러 환율이 1530원까지 네. 올랐는데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 거로 생각하고 있고요. 예, 저는 미국 대불균형 아까 확대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조만간 달러 가치는 하락하고 원화 가치는 상대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예,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예, 그다음에 이거는 그 국제결제은행에서 각국의 그 실질 실효환율을 계산하는 거거든요. 이게 아직 4월께 발표가 안 돼가지고 예, 3월께 발표가 됐는데 제일 고평가된 통화가 중국 위안이고 달러예요. 네. 예. 이게 이제 2010년 100으로 해가지고 100보다 높으면 그 나라 통화 가치가 과대평가됐다. 100이 하면은 가소평가됐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거의 지금 적정 수준에 네. 와 있는 걸로 보이고요. 특히 저는 N을 사야 된다고 보는데 N이 역사적으로 지금요? 예. 네. 지금 35%나 저평가돼 있거든요. 아. 역사적으로 이 저평가 정도가 더 심하고요. 이게 3월까지인데 4월 데이터 보면은 N이 더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뭐 역사적으로 이게 일본의 그 구조적 문제인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저는 이걸 보면서 N은 좀 사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전망을 해봅니다. 네. 그 많은 분들이 지금 굉장히 이제 힘들어하고 혼란스러워 하시기도 하거든요. 특히나 저도 뭐 좀 많이 기억이 납니다만 금리 인상기에 아까 우리 김한진 박사님 말씀해 주신 거랑 굉장히 다르게 금리 인상기에는 뭐 경기 좋으니까 금리 올리는 거다 등등해서 이제 우리나라 증시는 경기 금리 올라갈 때 항상 좋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아까 주신 자료를 보니까 또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기도 하고 네. 예, 그리고 그 시기가 굉장히 길지도 않은 것 같기도 하네요. 그죠? 예, 그래서 지금 그러면 그 짧은 얼마나 될지 모르는 약간의 상승일 수도 있는 그 가능성에 베팅하기보다는 차라리 좀 현금을 더 마련하는 그쪽으로 두 분 다 의견은 통일이신 겁니까? 예, 맞습니다. 저는 뭐 내년 상반기까지는 뭐 박스권이고 박스권 하단이 좀 더 밑으로 내려올 수 있다. 예. 그래서 제가 뭐 계속 그 닥터 둠이라는 이야기가 네네네 맞아요. 그 주식은 단기적으로도 하고 조금 더 우리 정말 많은 투자자들이 예. 그래서 저는 조만간 좀 단기적으로 반등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단기적으로 반등할 수 있으나 내년 초 중반까지는 예. 하락으로 예, 보신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그 단기적인 그 반등 국면을 나온다 했더라도 들어가서 나오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어서 아마 김한진 박사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매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자제한 상태에서 그러나 김한진 박사님도 팔 때는 아니라는 입장이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주식을 정말 뭐 개인 입장에 따라서 다르지만 주식을 피해서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지금 전체적인 자산군 중에서 그래도 종목을 잘 고르면 이런 박스권 장세 지금 박스권 하단이 조금 내려왔습니다만 뭐 어쨌든 S&P 500 뭐 3,700에서 4,000 정도의 박스권 조금 이제 박스권이 내려왔죠 저희가 보는 것보다 네. 코스피도 뭐 2,700 위가 아니라 저는 그렇게 안 봤습니다만. 뭐 2,450, 2,500에서 2,700 정도의 박스권. 예, 그러니까 뭐 쫓아가면 못 먹는다. 지수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장은 아니다. 예, 하지만 이 정도만 유지돼도 2~3%의 배당 수익률이라든지 예, 또 박스권이라는 얘기는 사실은 경기가 무너지지 곧 무너지지 않는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 예, 그렇다면 어쨌든 경기를 타는. 이익이 꽂히는 종목들은 좀 그 수요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잘 고르면 있을 거다. 그리고 S&P 500 미국장도 사실은 올해 자사주 매입을 아마 대대적으로 할 겁니다. 지금 EPS를 방어하기 위해서 현금이 많은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어쨌든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죠. 하방이 제한돼 있으면서 저희가 뭐 점쟁이도 아니고 뭐 지수를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잖아요. 예, 하지만 조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무너지는 장이냐 초약세 장이냐라고 질문하신다면 그건 아닐 것 같다. 어느 정도는 지금 바닥권 미국 주가도 바닥권 하단에 지금 와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에서는 그래. 뭐 조금 어느 정도는 조금 자, 네. 예, 뭐 시황이라든지 경제 전망에 대한 얘기는 요 정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워낙 그 최근 들어서 급등락 뭐 낙폭이 크다 보니까 심정적으로 굉장히 많이 흔들리시는 분들 있고 투자에 대해서 회의론이 굉장히 많이 커졌어요. 그래서 이 업계의 가장 그 선배님들 두 분이 나오셨으니까 우리 투자자들에게 이럴 때 어떻게 좀 마음을 좀 다스려라 이런 좋은 말씀을 간단히 좀 듣고 오늘 순서를 마감을 하겠습니다. 김영익 교수님. 뭐 주가라는 건 장기적으로 상승하고요. 저는 뭐 주가가 오르든지 떨어지든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금리가 저는 구조적으로 저금리 앞으로 지속되리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배당 투자는 꼭 해야 된다. 우리나라 4 내지 5% 배당 주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주식 투자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저도 같이 드리고 싶고요. 저금리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저는 채권에도 계속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장기 국채 채권 투자도 좀 한번 해보시는 게 이런 기회에 좋지 않을까. 지금 경기 수축 국면이 이제 시작되고 있거든요. 네. 네. 동행주 순환변동지가 3월부터 떨어지고 있어요. 네. 이제 수축 국면이니까 저는 그 채권 투자도 한번 공부 삼아서 해볼 그래. 필요가 있는 시기다. 채권 안 하시려면 돈을 좀 갖고 계시는 것도. 예, 그렇습니다. 김한진 박사님. 네, 뭐 고평가 그 높은 PR의 성장주 철저하게 피하시라고 좀 거듭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반등할 때마다 더 줄이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PR이 높지 않은 안정 성장주 우리나라 소부장에 많거든요. 이런 종목들 올해 실적 괜찮을 겁니다. 종목 투자는 저는 유효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배당주 실적이 꽂히는 배당주는 올해 안 빠질 겁니다. 그런 쪽으로 피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조언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김영익 교수님 그리고 김한진 박사님 깊은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게임에서 살리는 가능한데 성폭행은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AI에 의해 활동하는 가상인간은 법인격을 가질 수 있을까? 내 아바타에 AI를 입힌다면 나 대신 무엇을 시키고 싶으신가요?
질문 자체를 만드는 걸 질문으로 드리고 싶었어요.